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안녕하세요. 아, 송민이 오늘 엄청 차려입었어. 구두 신었어,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오랜만에 구두 신었어요. 아, 종국이 이거 하더라고. 나 그렇죠. 봤어요. 시돌이, 시돌이. 방송 좋아졌다. 이렇게 남의 방송도 홍보를 해줘. 네. 이게 진짜 가족이다. 어. 아니, 근데 진짜 나 시돌이 다시 하잖아요. 네. 아니, 그 세찬이 거기. 세찬이 네. 우리. 아니, 그 종국이가 형이... 꽂아준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꽂았죠. 아, 왜냐면 우리가 체력을 태백에서 하더라고요. 아. 한번 가면 이틀을 해야 돼.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데리고 가요. 야, 야, 그러려면 나를 데리고 가구나. 혼자 가면 얼마나 심심해.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래요. 약간 애착 인형 같은 거구나. 그치. 주머니에다가 꽂아놓고 나와라 나온 거지. 정말. 잠잘 때 옆에 있는 인형처럼. 역시나. 애찬이 정말 대단하다, 너. 애찬이. 애찬이. 애착 인형 줄여서 애찬이. 아, 정말. 정말 대박이다. 아, 그래서 소민이가 연말인가 연초에 네. 하도 심심해서 세찬이한테 전화했더니 세찬이가 태백 가고 있다고 그래서 소민이가 좀 연초에 많이 좀, 아, 정말? 허전했다고. 내가 네 애착이 인형을 뺏었고. 애착이 인형을. 내가 네 애착이 인형을 뺏었고. 애착이 인형을. 야, 좀 돌려 쓰자. 어? 야, 돌려 써. 안 쓸 수 없는 애착이 인형. 아, 그런 거야. 아니, 아까 저 소민이 눈이 타오니까 유리에서 이렇게 썼어. 눈을 이렇게 눈나는 걸 이렇게 혼자 보고 있더라고. 내가 아유 저거 저거 하더니 보고 있었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문에 찡겨가지고 자동문이 열리면서 문에 찡겨가지고 방금 봤는 거지 예쁘고 방송 바뀌었네. 아, 그걸 못 봤네. 아,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유 전수. 아, 얘 인생의 코믹이야. 자, 그래서 오늘 레이스를 하게 책이 나오는 우리 소민이를 송지호 애착인형을 이광수 각 팀의 도구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펜이 고가감정 전문 그거. 아, 펜이요? 어, 나 안 어울리는데. 그게 너야? 어, 나래. 그거 오빠. 저기 펜 불빛을 비춰보면 글씨가 나오거든요. 띠띠띠띠. 아~ 그러니까 이걸 쓰고. 비춰봐. 이걸 쓰고.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아, 이거. 왜? 왜? 세찬아. 하트는 소민이가. 야, 오늘 소민이 팀 잘 만났네. 그러니까. 아, 요새 자꾸 왜, 왜 이렇게 따라다녀? 그러니까, 형. 자, 이제 스팟 주소 있는 거 하나씩 드릴게요. 네! 찬아. 안녕, 소민아. 아, 여보, 갑시다. 네! 중국이 오빠 뭐야? 중국 오빠 우리 아들? 어.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아들 하나 잘 키웠네. 아주 든든하다, 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어, 이건 그래서? 잘 나왔네. 형, 일단 이거 우리 그거거든요? 소중대가 있는데요? 아, 가도 비밀번호 모르면 의미가 없고. 그럼 여기부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어쨌든 가서 뭐, 뭐 집에서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훔치는 거 아니에요, 오빠? 물건 많이 훔치는 거? 그래, 훔치는 거. 아, 근데 진짜 유광수랑 너무 어울린다. 그치? 그 차이가 어울려요. 아, 좀 더 더? 나는 훔치지 못해. 에이. 걸려. 거짓말도 잘 못하고. 사람 마음 훔치잖아. 내가 훔친 적이 없는데. 그냥 네가 내놓은 거 아니야? 아, 내놓은 거. 어? 그냥 네가 그냥 내놓고. 시장에 나왔니? 어. 아니야. 요건데? 이거야? 확실해? 여기요? 들어가면 네, 되겠다, 야. 네, 우리만 온 거야? 우리만 왔나 봐. 너무 오빠 일하러 온 거 아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로 세찬아, 그지? 너무 좋죠, 형님. 1박 2일로 딱 하잖아. 아... 오자, 오자. 세찬아. 어디? 세찬아. 중국 오빠랑 셋이 오자, 오빠. 1박 2일로? 어. 그럼 종국 대신 중간에 가게 없게. 중간에 가게 없게. 갑자기 가게 없게. 야! 그럼 나 갈게요. 왜 그래? 아니, 없지나. 괜히 갑자기 종국이 없어지면. 아, 저 이제 안 할래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뭘 자존심 상해, 세찬아. 야, 장난이지. 찬아, 물 마실래? 어, 좋지. 물 줄까? 다 마셨어? 어, 고마워. 뚜껑 너한테 있어. 어, 소민이가 챙겨준 거 좋네. 안 돼, 원래 여자 친구나 아내가 말이 많은 게 좋아. 어, 리액션 해주고. 심심해. 그치, 저는 리액션 좀 많이 해주는 여자 좋지. 리액션? 어, 리액션 많이 해줘, 진짜. 아, 진짜? 대박. 아, 진짜? 우와, 대박. 핸들 돌리는 것 봐. 양손이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 처음. 와, 잇몸 봐. 잇몸 봐래.
근데 소민이랑 여행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말 많은 거 좋아. 저 말 많은 거 최고야. 너무 좋아하지? 나래 언니 아니야, 나래 언니? 아, 근데 나래 누나랑 스타일이 결이 좀 달라. 도연이. 어, 도연이 아주 아우 좋지. 잠도발이도 아주 훌륭하지.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나야 도연 언니야. 야, 미치겠다. 야, 소민아, 너지. 야, 소민아, 너지. 말해 뭐하냐. 말해 뭐하냐. 확실해? 아, 그럼요. 너 이거 방송 나갔나? 방송 나간대. 야. 소민아. 기사도 난다. 아니야, 기사 난다. 아, 빨리 도착했습니까? 어, 다 갔다. 오케이, 됐어, 됐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와. 마우스. 야, 릴레이. 벌써 왔어? 야, 릴레이, 빨리. 다음, 다음. 다음. 자, 빨리 가, 빨리 가.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아, 다음 그림을 찾는 건가? 아, 여기 안에 찾는 거야? 다 새로운 그림이 아니고? 자, 소민아, 그 찾으면서 들어.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소민아, 그 찾으면서 들어.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큰, 큰 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우측 걸 타야 돼. 우측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돼. 16층. 오, 멋있다. 우측 거? 어디 거? 우측 거. 빨리 찾아. 지금 시간 없어. 사랑의 지름길. 남자 같아. 우측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돼. 거기서 올라가면 지가 서 있는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잠이 깼더라고요. 정답 호루라기. 정답 호루라기. 가. 호루라기, 호루라기. 소민아, 거기 가면 다 그 회사처럼 돼 있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왼쪽으로 나가서 내려가서 이거 간다. 22층까지 간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썼나? 타신다고? 시간이 없는데 타세요. 타셔도 됩니다. 타세요. 네. 제가 지금 빨리 16층에 가야 하거든요. 빨리 16층에 가지 않으면 죽는데요. 호루라기. 호루라기 제발 빨리 나와라. 호루라기. 아세요? 호루라기. 이거 누가 또 찾을 리 없겠지? 숨겨놓을 수 없네. 호루라기 가자. 잡았어. 이제 가면 돼. 잘만 내려가면 돼 이제. 뭔가? 이걸 볼까? 아, 이제 소미가 와야 되는 시간인데? 그니까 오미가 와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호루라기가 좀 작아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왜? 걱정 많이 되는 새잖아? 아, 그럼요. 지금 이겨야 되는데. 아, 빨리 왔습니다. 억지. 아, 억지. 아, 억지. 억지 리액션. 아, 억지 저거. 억지. 니들 때문에 산다. 억지스러운 건 있어, 하하가. 그래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잘 될 것도 망하게 하잖아. 불편하게 만들어. 가면 놔두면 잘 될 거. 그 안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는 막 그런 말 없어? 막 안 물어봐? 내 8살 조카가 있어요.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설에 누워있는데 삼촌! 런닝맨에서 누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송지효, 전소민. 나는 나는 송지효, 전소민. 나는 나는 형 거기로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 형 지금 얘기 그 얘기가 아닌데. 네가 거기 왜 껴 거기에? 나도 껴. 나도 있어야지. 남녀간에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아, 남녀간에. 나 그걸 뛰어 넘고 싶구나. 나는 형, 걔가 형 얘기해서 난 무조건 형이었죠. 아, 그렇지. 아, 근데 알지. 그 둘을 물어보길래 왜 너가 보기엔 누가 더 잘 어울리는데 내가 전소민 그러더라고. 근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세영이는 뭐래? 세영이 형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설날에 둘이 이제 단둘이 이제 감자탕집에서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세영이 형이 한 반병 먹었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소민 어떤데? 전소민 어떤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전소민 어떤데? 그래서 형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괜히 나도 이상하더라고. 가족이 신경 쓰네. 이게 의식이 된다니까. 얘가 된다니까.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빨리 소민아 내려. 너 넣어야 돼. 자 빨리 넣고. 터치 터치. 오케이. 소민아 너 없을 때 세찬이가 요번 설에 있었던 얘기 해줬는데 가족들이 얘기해? 자꾸 너에 대해서 물어본대.
나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얘기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엄마가 너 전화번호 좀 달래. 왜? 아, 인사 드려야 되는데 왜? 왜냐면 엄마가 좋아하잖아 세찬이. 아니 설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진지하게 너 시집 가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이쪽 일 하는 사람 만났어. 그래, 내 기운 얘기했잖아. 네, 그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왜 그때? 세찬이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어머니. 통화 좀 해봐야겠다, 소민아. 딱 이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일이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전화하지 마시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석진 형 좀 빠지라 그래. 그러지 말고 석진 형 좀 빠지라 그래. 어머니가 전화하든 말든 석진 씨 좀 빠지세요. 그리고 저기 사랑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소민아. 아, 형. 왜? 소민이가 혹시라도 결혼하면 형 뭐 서글퍼해. 왜 그렇게 자꾸. 혹시라도 결혼하면 형 뭐 서글퍼해. 왜 그렇게 자꾸. 왜 자꾸 소민이가. 뭔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왜 그래, 자꾸. 소민아. 사랑으로 장난치는 건 아니야. 내가 난 처음 생각이 소민이가 좀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맞았어. 형 괜찮아요? 형 박수는 나는데 괜찮아요? 불 꺼졌어. 형 붙어 있어야 돼. 아, 이 주머니에 핸드폰. 아. 주머니. 어, 왔다. 어? 와, 누나. 빨리 와. 세찬 씨. 아무튼 나무를 봐, 나무. 어? 모자. 모자는 그거 돼지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야, 모자 아니고 국자 아니야, 국자? 어, 차! 오케이! 어, 차! 오케이! 혹시나 너무 앞서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면 석진이 형이 일단 주례 형이 해주고. 아, 오빠 결혼 안 해요. 세찬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아, 나 저런 애들 미워. 전소민 같은 애. 나 저런 애들 미워. 전소민 같은 애. 형, 이 형이 상처를 좀 받았나 보다. 약간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내가 빙수 먹자고 했는데도 안 먹었다니까요, 같이. 네가 자꾸 이렇게 막지 마. 좀 받아줘봐.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 그래.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 야,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 야,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 와, 강력한 한 방이다. 아니야, 우리는, 아니, 대륙과 난 그러진 않았어. 아니, 근데 잠깐만. 양 팀이 누가 이길지를 고민하라고.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답 나오겠지 뭐 하다 보면. 근데 저희가 더 궁금해, 사실은. 나도 진짜 주머니 진짜 많아. 뭐가? 너 그 양말 스타킹이랑 다 훔쳤어. 나 스타킹 없어. 안 신어. 어, 이거 그럼 누구 스타킹이야, 이거? 그거 스타일리스트 거야. 이거. 그거 스타일리스트 거야. 야, 그거 스타일리스트 걸 왜 갖고 와? 야,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스타킹을 가져오니, 너는. 보이니까. 야, 너 내 스타킹 훔친 것도 이상해. 그래. 아니, 보이길래 훔치면 보이길래. 야. 내 마음이 남쳐, 임마. 마음이 남쳐, 임마. 저는 몇 주 전에 세찬이랑 저랑 종국이랑 촬영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민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소민이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렇지. 그날 저녁 밤쯤인가? 밤에 술을 좀 얼큰하게 좀 취해서 이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각이 마음을 잘 모르겠대요. 세찬이가? 네. 그래서 자기가 뭐 동갑내기는 만난 적 없고. 뭐야? 진짜 동갑내기? 동갑내기? 자, 보통 얘기해봐. 지어서 계속 해봐. 연하랑 연상 정도 만났어? 연상도 만났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상을 만났구나. 그 몇 살 차이였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한 살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 이제 많이 취했나 봐. 연년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양식 갖는 거 아니야? 나 얘기한 적 없어요? 나 이것도 전화 잘했어. 야, 너는 최악. 몇 년생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최악이야. 아니, 진짜 말이 취했어. 야, 너 진짜. 말이 네가 저 너무 쓰레기를 쳐요. 말이 취했어. 자, 네가 취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방송하면서 소민 얘기 계속 했거든. 자, 야, 몇 년생 최악이다. 아니, 전화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 저 아티아야. 그래서 내가 이제 소민한테도 그 얘기를 전했지. 어머니랑 나랑 통화도 했었어. 어, 맞아. 우리 엄마가 마침 있어서. 아, 근데 세찬,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해. 야, 진짜 형. 책 이름 제목이 뭐야?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 야, 저 진짜 웃기다. 근데 하하는 동갑내기라는 말을 안 해요. 맞아, 근데. 동갑내기 안 쓰지. 동갑이라고 하지. 아, 나 오히려 동갑내기보다 연년생이 좀 이상하긴 자, 하네.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따 종욱이 누나 얘기 듣고. 그렇지, 가보자. 왜냐면 일단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동갑내기. 동갑내기 이상해.